32만원이면 우리 콘텐츠비 너무 많이 쓴거 아닌가? 이게 뭐야? 자,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? 희비 양반. 예. 뭐 만들어 오늘? 만들기? 천독할? 지금 뒤에 누가 와 있죠? 저요? 그 요리 이만큼 하는 친구 요남. 정답. 뭐가 정답이요? 예측이 안 되세요? 우선은 장갑을 목장갑부터 먼저 끼세요. 요남이랑 장갑을 끼고 뭘 만들어?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비닐 장갑을 끼시면 됩니다. 야, 씨. 꼈습니다.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는 다 드렸어요. 어? 요남? 장갑? 돈스테이크? 정답! JJTV 구독 플리즈. 자 기왕 먹는 거 한우로 먹읍시다. 2 플러스 2 플러스로 먹자. 가자. 이왕 먹는 거 좀 품격 있게 좋은 고기로 뜯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좋은 거 사가서 배 터지게 먹자. 배 터지게. 오늘 콘텐츠 좋아? 아 좋다고. 이런 걸로만 계속 해도 좋을 것 같아. 얘는 등급이 2플러스 4대이지. 네. 그 다음에 얘는 워터에이징 1등급이라서 네. 등급은 높다곤 하지만 좀 담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터에이징 7급. 그 사장님이 추천을 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어떤 게 맛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네. 좀 두껍게 그냥 날로 주신다면 여기에 나왔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이걸로 네. 여기까지보다 조금 크고요. 네네. 여러분 소고기 사실 때는 석신한우 많이 찾아주세요. 제가 예전에 고해먹을 할 때 특수부위 특집을 했었잖아요. 근데 사장님께서 구하는 걸 많이 도와주셨어요.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중에 고기 살 때 한번 와야지 했는데 근데 오늘 막상 하니까 네,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. 많이 이용해주세요 여러분. 네 영상 잘 봤습니다. 아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. 아 아닙니다. 여기서 산 게 없는데 도와주셨어요. 여러분 협찬 아니에요. 요즘에 좀 민감해가지고 아, 네. 뒷광고 때문에 민감해요. 네. 아 근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진짜 크다. 시청자분이 체감할 수 있게 사이즈를 어떻게 비교해 줄 수 있나요? 아, 이거 사이즈를 어떻게 비교해야지? 자 이게 지금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거든요? 핸드폰이랑 사이즈 비교한 거 봐. 옆에 봐. 이게 사람 뱃속에 다 들어갈까 싶은 만큼 커요 진짜. 일단 기대가 되는 거는 이렇게 통짜로 구웠을 때 고기가 얇게 썰어서 먹는 거랑 어떻게 다른 느낌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 나 지금. 야 근데 저거 고기가 30만 원이 넘잖아. 비싼 고기잖아. 그러니까 조리를 할 때 좀 실패를 안 하는 조리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? 근데 숯불이기 때문에 그냥 굽는 게 사실 제일 맛있긴 하다. 스테이크 구울 줄은 모르잖아. 어렵긴 하지. 너가 옆에서 훈수를 놓으면 완벽하게 구울 수 있을까 내가? 나도 사실 100% 장담 못하고 그냥 굽는 게 어렵기 때문에. 그러면은 물 한번 담가주면 안 될까? 그냥 미끼를 돌려보는 거지. 담글 때 한번 됐잖아. 수비도 해야지. 그러면은 수비도 기계를 너는 집으로 가져가. 미끼를 삼켜버리고. 게다가 우리는 돈스테이크보다 두께가 더 두꺼워. 그러니까 숙미들 하는 게 오케이 좋을 것 같아. 일단 너네 집 가서 떼고 자. 그래. 아,
이거 이거 근데 얼마나 있어야 돼? 설비들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? 1시간 반에서 2시간? 밥 안 먹었는데. 야 근데 32만원이면 우리 콘텐츠비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? 아 비싼 고기 먹었다 치면 되지 그냥. 내가 맛있는 거 먹기 위해 뭐 언제는 뭐 조회수 수익 보고 덤볐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지 그냥. 보기 너무 좋다. 이게 좀 변태같이 만져주면 안 돼 한번? 나 변태 아니어가지고. 변태잖아 너.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더라 변태인 걸. 너 이만한 거 해본 적 있어? 한우 이만한 건 해본 적 없지. 야 요나비 다루지도 않았던 식자재를 JJ 채널에서 다루다니. 으아! 자 이제 1시간 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 배고파. 아빠 앉아. 아빠 배고파. 아주 아주 한참. 아, 오늘 요남은요 훈수층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. 서 그냥. 손으로 건지면 돼? 응. 이렇게? 예. 이게 그거구나. 어? 오씨 깼지 그냥. 변태의 손길로 갑시다. 일단 숯을 벗고 그릴을 빨리 열어야 돼. 아, 알겠습니다. 그릴의 온도를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. 와씨 좋다 좋다. 이제 그릴의 온도를 올리고 나서 굽는 거죠? 누남 영상 많이 봤지 또. 가운데를 찌르더라고 맨날. 가운데를 찔러서 탁 와 이런 거 여기 도마 위에다 올려? 아니 그냥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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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? 바로 올려. 올려 그냥? 이 집게로 집게로 고무는 절대 음식에 닿으면 안 돼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들어! 뭐 뭐 뭐 어 비닐이 타잖아 저기. 어 고기만. 아 고기만? 어. 오케이. 아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하려고. 오 그냥 기다려 일단 기다려. 기다려? 어 이게 뭐야? 지금 난리 났어. 야이씨 그럼? 일단 잠깐 빼. 빼? 고기를 빼? 어 겁나 무거워. 네. 다시 뒤집어서. 뒤집어? 이렇게? 와 뭐야 이거. 좋아 좋아 좋아? 어 오케이. 불이 너무 잘 나는데? 불이 잘 나면 이거 줄이면 돼. 이제 공기가 안 통하니까 안 되잖아. 나네. 와 겁나 두껍다 미쳤다. 이 돌스테이크보다 더 두꺼운 것 같은데? 그렇게는 불이 너무 많이 나는 수치야. 아, 좀 애로한데 해야될까 해봐야지. 좀 반복해야 할 것 같아. 불이 나면 살짝 치웠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기름은 최대한 안 떨어지게 고기는 살살 만지면서 이렇게 했다가 뭐 어떻게 잘한다? 이게 진짜 작지만 가볍고 벌써 휘었잖아. 그러네. 고기가 얼마나 무거웠냐면요 집게가 휠 정도예요 여러분. 이거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. 어, 근데 생각보다 힘을 잘 받네. 해줄게. 그리고 여기 그릴을 이렇게 긁으면 안 돼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제가 이제 고기에다 붙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 어 어떻게 들어 근데? 안 들어지는데 잘 든다. 어? 와 이거 팽팽한 거 봐. 그래 이거 혼자 구웠다가 이거 비켜 먹었으면은 고기는 못 먹고 욕은 바가지로 먹고 그치? 그치. 요남이 섭외가 된 게 신의 한 수였다. 미쳤다. 한 20인분 되겠는데? 얼마 안 났어 진짜. 수출 내 거 가져올 거는데. 아니 수출 몇 개 뺄까 떨어뜨려서? 아 옆으로. 어디서 본 것 많다고.
And I don't even really know the cost yet. But every time fever's on my mind, you remind my soul that I'm free. I know I can't go on my own. You came so I wouldn't have to go it alone. You took the long road so you could show me home. Found love better than I had. 코프는 거의 다 그렇으니까 여기서 사선을 이렇게 팔찌?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은 반대로 넣어. 깊이는 한 3분의 1 정도. 3분의 1? 오케이. 자, 팔찌 들어갑니다. Life and tenor. 한 이 정도? 깊어. 깊어? 좀 더 얇게? 두꺼운 쪽으로 좀 깊게. 이 정도? 어, 그렇지. 좋아, 좋아, 좋아. 오케이. 이쪽은 거의 안 잘라도 깨끗해. 10만원짜리 스테이크다. 자, 됐습니다. 버터를 막 바르세요. 버터? 오케이. 뜨거울 때 얼른. 지금 발라? 오케이. 오케이. 자, 자, 넓게 넓게. 이런 식으로? 응. 와, 고기가 뜨거우니까 녹는다 그냥. 오, 뭔가 죽네. 고소한 냄새 올라오는 거 봐서 이거. 어떻습니까, 선생님? 좋아, 좋아. 느낌 온도 아까보다 좋습니까? 아, 느낌 훌륭해요. 좋아. 그 다음에 돈스테이크는 원래 막 그 팬 같은 데 하지만 우린 수치니까 소량량을 좀 더 그 중심 온도도 맞추면 조금 더 볼게. 중심 온도를 한 50 마지막에 또 오픈할 때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잠시 후 자, 개봉 박두 짠 조그만 그냥 와 씨. 와우 이 조그만 자 이렇게 돈 스테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 이제 장갑을 끼고 먹어줘야 되거든요. 이야 미쳤다 이거. 자 일단 잡고 뜯어보기 전에 일단 또 고생하셨는데 하루 종일 좀 맛 좀 보세요. 이렇게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미쳤는데? 아 완전 잘 된 거야? 너무 세게 잘하네. 탱탱한 거 봐 이거. 하나씩 드셔보세요. 감독님 어때요? 맛있어? 아 말을 해 이 사람들아. 존나 맛있어. 아 진짜 맛있다. 우와 아씨 궁금하다. JJ도 대망의 돈 스테이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들보들하지? 육즙 미쳤지. 육즙 미쳤고 일단 기름기가 쫙 입에 감돌면서 질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도 한데 고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들어. 보들보들하게 씹히는데? 한우 2 플러스 그냥 씨. 이거 사실 유튜버분들이 돈스테이크 드시는 걸 보고선 큰 고기를 먹으면서 와 겁나 맛있어 막 이러면서 드시는 거예요. 큰 거를 한 대 넣는다고 그게 다 맛있진 않거든요. 근데 다른 고기는 모르겠는데 와 이거는 진짜 미쳤네요. 아까 그 마블링 보셨잖아요. 그 마블링이 입안에서도 그대로 느껴져. 입안에서 부드럽게 기름기를 아주 그냥 오질나게 잘해줍니다. 고기 자체가 밸런스가 너무 환상인 것 같아요. 고소함과 담백한 맛과 그리고 살짝의 느끼함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.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. 이거 몇 번 뜯어 먹어야 돼. 아 이런 거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 하나 먹어줘야 되거든요. 이게 고기 지금 중간을 찢었는데 육즙 겉에 이게 반질반질하게 묻어있는 거 보세요.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익었고 어떤 부분은 안 익었어. 그러니까 익은 부분에서 살짝의 거친 식감이 느껴지는데 안으로 갈수록 보들보들해지는 생고기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식감까지 느껴지고 다채로워.
양파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들어갑니다, 이거. 아, 너무 맛있네요, 진짜. I'm Gat. 근데 나 이만큼 먹었는데 좀 물려. 아, 이거 지방이 많아서 원래 물린 게 돼 있어. 그래서 다음 메뉴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일단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었어. 돈스테이크는요, 여러분, 한 다섯, 여섯 입까지 내가 그 먹어보다 많이 먹었나? 어, 딱 맛있고. 제가 예전에 만화 고기, 뭐 칠면조 고기 이런 거 먹었잖아요. 그런 거 먹을 때처럼 입안 가득 맘대로 물어서 팍 뜯어버려서 전체를 다 먹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풍만감을 입안에서 느낄 수가 있다. 이거는 진짜로 장점인 것 같지만 많이 먹으니까 느끼합니다. 예. 그럼 요리해서 요 나머지 남은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. 야, 그거 비싼 거 아니야? 비싸지. 야, 저기 그 버섯 그거 트러플. 야, 씨, 그거를 야, 너무 먹은 그 남는 거야 집에? 어, 여기 통장이 짧더라고. 아, 그래? 더 생각나서 갖고 왔지. 아, 고맙습니다. 이 귀한 걸. 아까 나 돈스테이크 그냥 먹을 때 한 입에 거의 한 만 원을 먹은 거 아니야? 맞아. 야, 이거 얼마짜리 샌드위치야 그럼? 이거? 이거 얼마 줘야 될까? 이거 돈 주고 못 사 먹을 것 같은데? 고급 재료를 듬뿍 때려놓은 이 샌드위치 먹어보겠습니다, 제가. 너무 맛있어, 진짜 미쳤다, 이거. 너무 맛있는데? 고기만 먹다 보니까 그런지 다른 재료랑 이렇게 어울리면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느낌이 더 잘 느껴져. 빵도 바삭하게 잘 구워가지고. 아, 우리 집에 살면 안 되냐? 이렇게 하나 두 뿌리 듬뿍 들어간 샌드위치를 어디서 먹어? 와, 미쳤다. 이거 너무 고급지다, 진짜. 저희 옆집 개도 먹고 싶나 봐요, 자꾸 짖네. 이건 뭐야? 이거는 독일식 양배추 김치. 아, 그러네. 이게 약간 좀 피클 같은 역할을 해주네. 어, 그렇지. 와, 물리는 걸 막 잡아주지. 느끼한 고기가 이제 씹혀주면서 야채들이 또 아삭아삭하게 씹혀주면서 이 독일식 김치인지 뭐지인지 시큼함을 딱 풍겨요. 거기에다가 치즈가 또 쫀득쫀득 꾸덕꾸덕하게 또 같이 씹혀주면서 빵은 바삭하고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지면 그거. 뭐 존맛탱이지 뭐. 이렇게 먹으니까 샌드위치 한 세네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나 혼자 먹기 위해. 아니, 내가 먹여줄게. 맛있지? 미쳤네, 이거. 맛있어. 책 같은 질긴 것도 약간 얇게 썰어가지고 해소해주면서. 아,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, 나.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쇠구슬 만들기랑 칼갈기, 항아리 게임 뭐 이렇게 뭐 힘들고 시간 오래 걸리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런 걸 했었잖아요. 근데 오늘 진짜 화덕 발굴 너무 행복한 컨텐츠네요. 지금 이런 아이템이 좀 더 없을까요, 여러분?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맨날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다. 아, 근데 맨날 이런 거 하면 나 거지 돼야겠구나. 야, 뭐야 이거? 삼겹꼬치야? 이렇게 물렸을 때 이런 애들은 좀 오래 구워도 많이 안 질겨져. 이렇게 먹으면 또 먹을 수 있어. 어, 오늘은 좀 힐링이 좀 많이 되네요. 딱 이런 힐링이 어디 있습니까? 좋죠. 유튜브 하면서 참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오늘 재충전 잘하시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.
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, 니 많이 먹어둬라. 다음 편부터 보자. 뭐 이런. 아, 그래도 뭐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도 과거도 아닙니다. 현재 지금입니다. 예. 그래서 내가 이거 꼬치 두 개 했잖아. 피디님 좀 드리려고. 아. 맛을 보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제. 끝. 자, 오늘의 마지막 요리 채끝살 한우 꼬치. 잠깐만. 맛을 보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크니까.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. 네. 아, 맛있게 드십시오. 자, 이거 먹고 오늘 컨텐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에 이걸 파 이렇게 딱 들어가고 딱 느끼할 때쯤에 한 번씩 잡아주는 그런 역할. 야, 맛있고 달러. 벌써 다르지? 어. 그니까 더 거칠어졌어. 근데 그걸 씹으면서 육즙이 이제 나중에 터지는 형태로 되니까 아까 먹을 때랑 느낌 확 달라. 아까보다 좀 덜 느끼야. 기름이 많이 빠져서 그런가? 기름이. 너무 맛있다. 뭔가 소금 왕창 뿌려가지고 맥주 옆에다 딱 넣고 먹으면 좋지. 와. 고기를 진짜 원 없이 먹는다고. 이제 안 남았어요. 좀 끝머리 부분. 다 먹었어, 진짜. 자, 이렇게 여러분 30만 원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그런 쇼를 보시고 계십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차게 다 같이 고기를 꺼먹고 오늘 노는 거 같아. 캠핑 온 거 같아, 우리 집인데. 킹크랩 때 초장 많이 찍어 먹었다고 혼나서 AS 했잖아. 얘도 AS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댓글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달렸으면 좋겠다. 유난보다 요리 잘하는 사람이 와서 달면 인정. 한 백종원 선생님 정도? 그 정도 이상이 와가지고 그렇게 달면은 다시 해야지. 네, 오늘은 이렇게 JJ의 화석발굴에서 돈 스테이크, 대형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한번 신나게 뜯어봤습니다.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. JJ의 화석발굴에서는 2년 이상 지난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콘텐츠들을 제보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저희가 참고를 하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세 분들 안녕히 계시. 만두야 다 먹었어. 아빠 다 먹었어요. 만두도 꼬이 먹을까? 만두 꼬이 먹어요?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아, 쿠키도 꼬이 먹어. 들어가. 아빠 꼬이 줄게. 들어가자.